오늘도 클릭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영상을 보시기 전 구독과 알람 설정은 채널 운영에 큰 힘이 됩니다. 여러분들 구독과 알림 설정 잘 부탁드립니다. 생겼죠? 근데 이렇게 까보면 소라가? 오호 소라. 와 소라 파티. 잠깐 몇 초 안 되게 이렇게 봐봐 여러분. 와 이만큼이 이만큼. 어마어마하죠? 해삼. 우후 제 수목만한 거. 솔랑 우후 있지요 물총이다 공격 주주주. 안녕하세요 고독한 허당입니다. 오늘 또 역시 바다에 나왔습니다. 아, 오늘은 간조가 8시 54분 거의 9시에 가깝죠. 그리고 풍속은 6에서 9 그리고 파고는 0.5에서 1입니다 자 석양이 아름다운 맛집이죠. 자 오늘 또 열심히 한번 같이 잡아보도록 할게요. 자 가자 아가씨께야 오늘도 잘 부탁한다. 아 석양이 아름다운 맛집 맞죠? 석양 맛집. 자 이제 날씨가 많이 더워졌고 요즘에 그 장마 그 다음에 폭염 기간인데 비가 그렇게 생각보다 많이 오진 않았어요 이쪽은. 그리고 물론 이제 며칠 동안은 파고가 좀 되게 셌고 풍속도 엄청 높았고 그래서 떠내려온 게 아마 있을지도 몰라요. 그래서 그런 것도 한번 잘 살펴보도록 할게요. 이제 곧 여름 휴가 기간이죠. 여러분들 여름 휴가도 즐겁게 가족분들과 즐거운 시간 보내시고요. 가까운 바다로 나가서 이렇게 해수욕장에서 해수욕도 즐기시고 이렇게 여기에서 해루질도 즐기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생각보다 그래도 물이 많이 빠진 것 같습니다. 뭐 바다 근처 앞에 막 또 포터 트럭이 들어와 있네. 침수되면 어떻게 하려고. 저쪽은 뻘지형이 아니니까 뭐 괜찮겠죠. 그래도 항상 조심조심 하셔야 됩니다. 뭐 꼬마 껍데기도 많고 아직은 해가 떠 있어서 갈매기들이 나와 있는 건 다 주워 먹어버립니다. 그래서 깜깜할 때 다니는 게 이 갈매기들이 안 주워 먹는 걸 잡거든요. 아, 갈매기 씨와 힘이 없네요. 너무 힘들어서. 자, 일주일에 쌓인 스트레스를 이렇게 바다에 나와서 해소를 하는 것도 좋은 취미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도 고독한 허당 채널 많이 봐주시고 같이 이렇게 같은 취미를 가지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여러분들도 바다로 나오세요. 허당이랑 같이 가요. 와, 많이 잡으셨네. 많이 잡으셨네. 해감이 잘 안 돼서, 그죠? 한 3일이나 담가야 남으세요. 이제 초급물로 하면 3일 담그면 좋지. 우리는 이제 짠물이 있으니까. 짠물 있으게요. 그거 산소도 있고. 수족관에다가 한 3일 정도 넣어놓으면 잘 되겠죠. 수족관이 이틀만 나도 거기까지. 그냥 일반 잡아간 사람들은 다 저기 못 먹고 지근지근해가지고. 못 먹어 지근지근. 그니까요. 짠물로 씻으면서. 바닷물 갖고 가가지고 하는 거예요? 아니, 물속에 없으니까. 간수? 짠물, 예. 그러면 그냥 싹 빠져갖고 맛있어. 그게, 예. 맛있는 조개인데, 이게. 예. 해방조개. 명주조개라고도 하고. 해방조개. 그게, 해방조개. 많이 잡으세요, 언니. 아, 역시 처음에 반겨주는 거는 맛조개. 맛조개. 슉, 똥꼬를 빼야 돼, 천천히. 자, 맛조개. 슉, 후후. 마조개 솔랑 있지요. 아 요즘에는 이게 잡기 싫은데 그래도 못 잡으면 어떡해. 아무것도 못 잡으면 용왕님이 주시는 만큼 가져가기. 주말을 끼고 있어서 그런지 가족 단위로 오신 분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아, 이렇게 가족들 또 이렇게 그 부모님들 어린 자녀를 두는 부모님들 함께 이렇게 오시면 재밌겠죠. 엊그제 같은데 벌써 우리 애들 다 커가지고 이젠 따라오질 않네요. 이런 거는 뭐 보지도 않고. 자 이렇게 물로 들어가겠습니다. 아 오늘은 좀 약간 늦은 감이 있네요. 오늘은 좀 약간 일이 좀 많이 밀려가지고 바다를 빨리 가야 되는데 아이고 일이 밀려가지고 퇴근이 좀 늦었습니다.
그래서 물 때 시간보다 좀 많이 늦었고요. 그래서 오늘은 1등을 놓쳤네요. 1등은 놓쳤지만 어차피 간조 시간 1시간 전으로 해가지고 이렇게 그 나올 것들이 많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그때 그 시간에 바짝 잡도록 하겠습니다. 바짝. 자, 오늘 잡을 대상어종은 다슬아기. 여기 동네 사람들이 말하는 다슬아기를 잡으러 왔습니다. 다슬아기는 뭘까요? 희한하더라고요. 이게 민물에서 부르는 이름하고 바다에서 부르는 이름하고 달라요. 이 동네 사람은 다슬아기라고 한대요. 다슬아기랑 그다음에 소라. 그리고 바가지가 있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날씨가 많이 덥고 수온이 높아서 해삼은 잘 안 보이지 않을까 싶어요. 자, 그래도 열심히 한번 들어가겠습니다. 자, 같이 따라와 주시고 영상 끝까지 잘 봐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자, 섬에 들어왔습니다. 언제나 봐도 참 신기하죠? 이렇게 바닷물이 갈라지고 이렇게 길이 생겨나고. 자, 이렇게 길이 하나 있지만 나중에 물높이가 낮을 때는 이 왼쪽에도 길이 하나 더 드러납니다. 아직 많은 분들이 넘어가지 않으신 것 같습니다. 양식장 근처에 소라들이 많이 보이니까 양식장 근처에 좀 사람들 계시는 것 같은데, 양식장 안으로는 절대 들어가시면 안 됩니다. 양식장 안에 들어가면 5,000개 분들 이따가 오시면 혼나요. 혼나는 것보다 이분들도 삶의 터전이니까 지킬 것은 지키면서 해루질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은 물이 높아서인지 섬으로 아무도 들어오지 않는 것 같습니다. 몇 분 빼고요. 거의 스킨? 일반 분들. 자, 안쪽 들어가 볼게요. 자, 이렇게 날이 환한데 포인트를 진입하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벌써 제가 포인트가 이 안에 포인트 안에 포인트가 있는데 벌써 포인트 중에 한 곳은 지금 한 분이 들어가셨네요. 그럼 나머지 두 개를 빠르게 섭렵하겠습니다. 자, 항상 볼 때는 바위를 아주 샅샅이 뒤져봐야 됩니다. 오, 왕갱도 있네 여기. 왕갱. 솔랑 들어오자마자 왕갱. 자, 갱꽃. 갱꽃을 보이다오. 항상 보실 때는 바위 밑이나 바위 밑에를 이렇게 잘 살펴보셔야 됩니다. 빠르게 지나가면 절대로 잡을 수 있는 게 없어요. 그리고 이렇게 조개 껍질이 있는 사이에 구멍이 나 있기도 하고 조개 촉수가 올라오기도 합니다. 겨울철에는 개조개도 올라오죠. 유심히 잘 보십시오. 보는 눈이 필요합니다. 자, 물속에 있는 소라 껍데기. 자, 소라가 있을까? 과연? 여러분, 소라 보이시죠? 손으로 한번 끄집어내 볼게요. 소라 과연 있을까? 소라, 우차! 우후! 소라, 있다! 와. 자, 여러분, 주의 깊게 진짜 봐야 된다는 게 뭐냐면, 여러분, 한번 보세요. 대충 보면, 그냥 소라를 다 지나쳐 버린다니까? 자, 여기 보시면, 여기 소라 보이시죠? 여기 소라. 여기 소라. 소라 있지요, 여기. 자, 이렇게 소라를 그냥 뜯어내기만 하면 되는 겁니다. 예. 소라. 두 번째 소라. 굿! 자, 이렇게 바위가 있는데, 바위에, 그냥 또 지나쳐 버렸네. 자, 그냥 지나칠 뻔했어요. 자, 이쪽에 지금 돌 모양처럼 생겼죠? 근데 이렇게 까보면 소라가 소라. 와, 그럼 소라 파티. 소라 좋아. 굿. 여기에 붙어있는 소라 있을까? 소라 우후. 소라 또 있네. 한입 소라. 한입 소라보다는 좀 더 큰 소라 있지요. 자, 이렇게 천천히 돌 사이사이를 봐야 잡을 수 있습니다. 그냥 서서 막 지나가면 잡을 수 없어요. 자, 들어오자마자 빠르게 소라를 솔랑했죠? 나머지 부분들도 좀 보도록 할게요. 자, 이렇게 몇 발자국 안 갔는데 또 이렇게 모래 속에 박혀있죠? 소라 분명히 있어, 100%. 자, 소라. 소라 있지요? 솔랑. 소라 3지 이상 됩니다. 3지 이상. 이야, 오늘은 소라 파티다. 아니, 저기 내 갱밭에 누군가 갔다. 빨리 가야겠다. 갱밭. 내 갱밭! 돌리도! 자, 소라같이 큰 갱 있지요. 갱꽃을 빨리 발견해야 되는데. 아까 봤더니 초보자인 것 같아요. 갱꽃을
제 갱밭을 보지 못했습니다. 다행이다. 색이 이쁜 소라가 있는데 과연 있을까? 으차. 우와 있다. 있어 있어. 우와 소라 있지요. 갱밭 가다가 소라 발견. 역시 재감이 적중했어. 지난번에 봤던 약간 초보자이신 분. 갱밭도 아직 못 보셨고 소라도 한 마리도 못 잡으셨네. 약간 포인트는 알려드렸습니다. 아 물이 안 빠져가지고 지금 갱꽃이 지금 안 보이는데. 와 갱꽃아 어딨니? 빨리 가보자. 있나? 자 갱꽃이 보이긴 한데 갱이 너무 작죠? 패스. 야 갱이 너무 작아. 갱꽃이 보이긴 하는데 너무 작아. 너무 작아. 우와 우와 갱꽃 큰 갱꽃 발견. 우와 여러분 사이즈 이거 보세요. 와 죽음 죽음 대박. 우와 저 소라도 껴있다. 여러분 소라도 있죠? 갱꽃. 와 갱 이거 다 쓸어 가야 되는데 큰일 났다. 여기도 있고. 우와 갱꽃 발견. 자, 쓸어 담도록 할게요. 몸에 파도가 어마어마하게 치는데. 아 일단 비춰놓고. 오 랜턴. 랜턴 죽는다. 랜턴 사망돼. 랜턴 사망. 와 여러분 갱 보이시죠? 갱. 우와 이렇게 한 주먹. 갱이 이렇게 많아. 여기다 올려놔 볼까요? 떨어진다. 이렇게 올려놔. 여기다 쓸어서 올려놔 볼게요. 으차. 저기 소라가 과연 있는지. 와 갱 어마어마합니다. 아 갱꽃 못 볼 줄 알았더니. 아 빨리 이것만 빨리 따고 그냥 가도 되겠어요. 으차. 야 진짜 이거 노다지 노다지. 우와 노다지야 노다지. 갱 노다지. 야 우와 사이즈 진짜 어마어마하네. 어마어마해. 어마어마합니다. 여기 속에 들어있는 소라가 진짜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어요. 소라. 우와 소라도 있어. 소라도 솔랑. 자, 여러분 아까 초보분 모시고 올걸. 괜히 나만 혼자 와서 미안하네. 우와 여기 또 소라가 있나? 와 이건 근데 못 빼겠다. 와 이거 뭐야. 아, 자 일단 여기 있는 거 빼고 빨리 빼고. 우와 살아 움직인다. 살아 움직여. 와 막 그 껍데기에 막 다 붙었어요. 우 잠깐만 이렇게. 우와 잠깐 몇 초 안 되게 이렇게 봐봐 여러분. 우와 이만큼 이만큼 어마어마하죠. 봐요. 한 볼테기 한번 훑어볼게. 이렇게 바닥에 떨어지면 안 되는데. 아까워. 우와 몽땅 떨어졌다. 이런 파도가 이렇게 바로 막바지로 치는 곳이라서 위험하니까 여러분 조심하셔야 돼요. 으쌰 이만큼. 빨리 담고 나가도록 할게요. 자, 큰 것만 빼고 작은 거는 다 버리고 왕갱만 가져갈게요. 왕갱만. 갱이 너무 많아. 벌써 꽉 찼어. 우음해. 이 무거운 것도 들고 가다 저번처럼 어깨 빠져. 으아 적당히 가져가야지. 적당히 가다가 좀 초보분들 보면 나눠드려야겠어요. 조개 캐는 분들. 큰 거 빼고 아주 큰 거 빼고 다 그냥 다 놔둬볼게요. 아 귀찮아 이거. 아 모르겠다. 아 뭐야 큰 거 빼고 다 썰어버려. 야 야 다 썰어버려. 야 야 자 이 정도는 돼야 먹겠죠? 이지 이지. 소라 사이즈만. 와 그래도 해삼은 하나 봤네. 갇혀있는 물에 해삼. 우후 우와 으으. 해삼 우후. 제 수목만한 거 솔랑. 우후 있지요. 물총이다. 공격 주주주주주주. 자 이제 빠르게 나가면서 뭐 소라도 한 6개 정도 잡고 갱도 그냥 아주 그냥 한 푸대 잡았고 나가면서 소라를 좀 보고. 아 바카질 한 마리도 못 잡았네. 소라를 좀 보고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조심조심 조심조심. 욕심부렸으면 한 두 망 이상 채웠을 건데 에이 뭔 욕심. 큰 것만 그냥 좀 주워가지고 가면 되지 뭐. 그죠? 다음에 또 오면 되죠 뭐. 욕심부리면 안 돼요. 욕심부리다 골로 갑니다. 욕심 안 부리고 간다고 하니까 소라. 소라 껍데기인가? 소라 있을까?
우와, 소라 있다. 우와, 소라 있지요. 솔랑. 와, 아까 초보자분 지나가는 곳인데. 아니, 갱이 이렇게 갱꽃. 와, 갱. 우와, 이거 뭐야? 갱이 어마어마하게 있잖아. 야, 조금만 잡고 갈게요. 우와, 갱 보세요, 여러분. 갱꽃 사이에 갱이 어마어마하게 있죠? 우와, 여기도. 우후, 여기도. 우와, 저 안에도. 우와, 어마어마한 갱. 솔랑. 에이씨, 이제 그만 가져가. 이제 안 가져가. 에이, 너무 많아. 야, 너무 많아, 너무 많아. 그만 가야겠어. 벌써 만통. 해삼. 해삼 있지요. 후후. 한입 해삼. 자, 여기도 사람이 지나갔을 건데, 이 안에 돌틈에 소라가 박혀 있습니다. 소라, 있을까? 오호, 소라, 있지요. 후후. 소라, 솔랑. 소라, 있을까? 소라, 딱 붙었네. 우와, 소라. 소라, 있을 것 같다. 소라, 여기 숨이 숨었네. 으아. 소라, 후후. 있지요. 완전 주먹소라다. 이야, 대박. 자, 빨리 가자. 일단은 중간 조과입니다. 최종 조과나 마찬가지죠. 꼬막 빼고 지금 나가면서 지금 이렇게 조과물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보라돌이 바가지 하나하고 소라 한 7-8개, 그 다음에 왕갱 완전 만통이죠. 가방이 무거워서 잠깐 내려놓고 쉬면서 지금 영상 찍고 있습니다. 해삼도 한 2개 잡았고요. 나가면서 꼬막도 안주거리 좀 잡아갈게요.